네, 여기는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 입구입니다. 자, 아이비스 호텔은 아쿠르 계열의 3성급 호텔이죠. 방이 비교적 작습니다. 자, 방은 작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방이 깔끔하죠. 그리고 식사도 호텔비 대비 괜찮습니다. 자,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는 뒤에 홀리데이 인 파타야가 있는데, 자, 둘이 브랜드는 다르죠. 아이비스는 아쿠르 계열입니다. 홀리데이는 인터컨티넨탈 그룹 계열이고요. 자, 근데 오너는 같습니다. 에라완 그룹 소유의 호텔이고요. 태국의 아이비스 호텔 상당수가 에라완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에라완은 홀리데이 인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또 하얏트 브랜드도 갖고 있죠. 그래서 에라완은 다양한 호텔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에라완은 뭐 코티아드 바이 메리엇 방콕도 갖고 있죠. 제이뜰 메리엇 방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기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는 에라완 그룹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합니다. 자, 에라완 호텔은 이 길로 쭉 가면, 자,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는 이 길로 쭉 가면 파타야 해변입니다. 대략 거리는 4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400m 정도 걸으면 홀리데이 인 파타야를 지나서 400m 정도 걸으면 파타야 해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로 파타야 갈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요. 자, 그리고 자, 호텔에서 100m 정도 나가면 파타야 싸이 성입니다. 파타야 싸이 성이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갈수 있죠. 자, 파타야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 호텔 입구고요. 앞에는 대략 100m 정도가 공터입니다. 왼쪽은 주차장이고요. 주차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자,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 입구는 판전소도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이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한국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코리아타운입니다. 그래서 한식 즐기기 매우 좋아서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코끼리 바지라든지 태국 풍의 저렴한 옷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세븐일레븐 모습이고요. 세븐일레븐입니다. 자, 그리고 환전소가 왼쪽에 위치합니다. 부추 매장도 위치하고요. 자, 환전소가 있고요. 자, 왼쪽에 부추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이 코리아타운입니다. 자, 길 건너에도 란이나 란나 마사지샵이 있고요. 자, 왼쪽은 더 비빔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동 한식당 그리고 다양한 한식당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코리아타운이죠. 길 건너에도 한국 음식점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터미널 21 쇼핑몰이죠. 대략 300m 지점에 터미널 21 쇼핑몰이 있어서 식사와 음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길 건너에도 수많은 저렴한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뭐 중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또 역시 300m 가면은 센트럴 마리나 쇼핑몰이 있습니다. 자, 식당가이자 쇼핑몰이고요. 그 안에는 빅시 할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 거리는 바디 마사지 샵을 비롯해서 수많은 마사지 샵이 있는 곳이라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자,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 입구고요. 우측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화점, 우리점이 있고요. 자,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 뒤에 홀리데이 인 파타야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머큐어 파타야가 보이고요. 이세 호텔은 오너가 같습니다. 에라완 그룹입니다. 자, 아이비스 호텔 파타야 뒤에는 홀리데이 인 파타야 그리고 머큐어 오션 파타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측엔 또 아마리 호텔이 보이고 있네요.
자, 아이비스 파타야 호텔 우측에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쭉 가면은 홀리데이 인 파타야가 나오고요. 자, 홀리데이 인 파타야 지나가면은 파타야 해변도로, 파타야 바다가 나옵니다.